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란 말의 뜻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요즘 시대를 긍휼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긍휼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긍휼이라는 말 자체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긍휼은 나약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은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 갖는 것과 약한 태도는 질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대표적인 긍휼의 대상으로는 노예를 말하는 것이며 그들은 살아있는 연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평생 부려먹다가 쓸모가 없으면 연장 버릴듯 버리는 것, 그것이 노예였습니다. 어떤 이는 실증 나면 원형 경기장에 보내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약자에 대한 인식이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기 싫어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신앙생활이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요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팔복정신 중에 하나인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큰애가 고1, 둘째가 중1,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저희는 경기도 시흥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매주마다 시흥에서 남양주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학교가 끝나면 3남매가 함께 모여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남양주 교회로 옵니다. 네이버에서 길찾기를 하면 대중교통으로 2시간 30분 걸린다고 나옵니다. 실제로는 3시간에서 3시간 30분 걸립니다. 시흥집에서 남양주 교회까지는 약 80km 정도입니다.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교회에 도착한 3남매를 보았습니다. 늦게 출발해서 늦은 이유도 있었지만 그날은 왠지 아이들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먼 곳에 개척을 해서 아이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깊게 들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우리 3남매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남매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잔잔하게 읊조리며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짠해지며 코끝이 찡해져옴을 느끼던 순간에 주님께서 마음의 소리로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멀리서 오고 가는 것을 알고 있단다. 너희의 가는 길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3남매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순간 떨려오는 심장의 고동소리가 귓가에 둥둥거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 확신에 찬 평안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임했던 내 심령 안에 또 다른 열매를 품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족은 개척 후 5년을 이렇게 시흥에서 남양주, 남양주에서 시흥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남들도 모르고 우리 3남매도 모르지만 이 사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감정을 넘어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필요를 채우는 전반적인 행동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은 자와 함께 상처 입은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와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과거 신문기사에 등장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긍휼의 극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살해된 모친의 마지막 말은 옷 갈아입고 가라 였습니다. 평소에 잦은 음주로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많이 들었던 아들은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텔레비전을 누워서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꾸중을 하자 격분한 아들이 어머니를 의자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순간 어머니는 쓰러졌고 피가 흘러 흥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도 놀란 나머지 도망가려 하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해 외친 말이 옷 갈아입고 가였습니다. 이게 무슨 개변인가요? 아들을 향한 긍휼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의자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피가 묻어있는 옷 입고 가면 너 바로 잡힌다.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진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 때문에 화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는 것은 내 안에 긍휼이 있어서입니다. 마음 가득한 분노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땅의 모든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옷 갈아입고 가라는 긍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 가지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여기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없는 것 가지고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날까요? 의지가 없어서입니다. 나의 강팍함과 완고함의 벽을 깨뜨리면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과 용서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의지를 깨뜨릴 때 긍휼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긍휼의 여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근거로 주님께서 장차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심판의 기준은 긍휼을 실천하고 행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이 여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는 기쁨과 받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는 기쁨을 모르는 자는 참 신앙생활의 기쁨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었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긍휼하신 은총을 받았기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긍휼을 베풀면 우리는 계속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하신 은총 안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의 축복이 동시적으로 담긴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엔 현재적인 뜻과 미래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긍휼한 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도 긍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여 긍휼히 여기며 사는 자는 그날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긍휼을 외면하며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속히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받은 긍휼을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